예, 안녕하십니까. 아님 말고 집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것저것 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이 5번 동의 어원. 자, 이 동의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 자, 바쁘신 분들은 이 5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5번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한거한번더 보고, 이 채로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채로키가 한자를 알았다. 자, beautiful, 아름다움이, 어떤이, 기뚜, 거똥, 우커용, 거똥, 옛구, 어띠, 소경공. 자, 소경은 이제, 만주 사람들도 토커라고 하죠. 만주, 토커. 그래서 우리말 만주 똑같습니다. 자, 블라인드. 다크어가, 자, 체로키, 체로키, 다크어가, 자, 블라인 똑같죠? 소컹, 다크어, 다크어가, 소경고, 소경고, 자, 타겟, 관역적, 가우띠, 관역적, 가우띠, 가을추, 르가우띠, 저, 우르가치, 몽골 사람들이 우르가치라고 합니다. 우르가우츠, 저, 울르가우띠, 똑같지 않습니까? 몽골하고 체로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충격적입니다. 기름류, 갈론류, 자, 오일, 기름류, 갈론류, 치킨, 닭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닭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어쩌면 틀릴 수 있습니다. 코리안이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지닭. 자, 지와 닭이 앞뒤가 지금 바뀐 것뿐입니다. 닭지, 닭지. 정확합니다. 이게 동의족 발음입니다. 어쩌면 이게 동의족 발음일 수 있습니다. 지가 잘롱 길장 거익장 콩두 두야 거북기 토털 게이야 안절장 엉스가 뼈골. 자, 이거는 막 충격적입니다. 이어골이랍니다. 이어골 윗골 또는 골라 똑같지 않습니까? 공경할 경 리스펙트 공경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바오도, 나바오 사람도 한자를 할줄 알았습니다. 자, 던스타, 새벽 금성, 효광비초, 효광비초. 자, 날리지, 배울 학, 비호아이, 비호아이, 배워 알다, 이 말이죠. 레슨 코시스, 비호조 알리기. 내가 먼저 배워서 알리기. 비호조 알리기, 트레이닝. 비비지 아이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한자를 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자, 배주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적어서. 자, 배주 보트. 주이야. 아, 지유. 코리안 주. 지유. 자, 이렇게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중요한 거는 이 토끼. 이 토끼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 체로키 사람들이 지금 지사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사뚜. 근데 우리 이 토끼를 고구려 때이 오삼달이라고 했습니다. 오삼달. 고구려 시대에는 오삼달. 자, 체로키, 래빗 해가지고 지사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요거를 세조자로 지금 잘못 본게 아닌가. 요 앞에 요 가운데 요 하나가 더 끌어져야 되는데 이게 세조자인데 요거는 까마귀 온데. 오삼달이라고 읽어야 된다. 지사뚜, 지사뚜라고 읽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토끼산, 뭐 토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신라시대 때 이제 좀 바꿉니다. 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래빗. 제가 봤을 때는 체로키 had a made a mistake. 체로키 had a made a mistake. 자, 지사뚜가 아니고 오사뚜입니다. 오사뚜. 몽골이 에레텐이라고 하거든요. 래빗을 몽골 사람들이 에, 모음, 바울 소리입니다. 바울. 코리안 오, 바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사뚜가 아닌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 오, 이 크로우, 진호 코리안. 까마귀 오, 크로우, 이 버드, 버드. 자, 이 치킨, 진호 코리안. 이게 오, 조. 자, 지사뚜 아마 요걸 보고 체로키 사람들이 헷갈려 한게 아닌가.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이 서울, 노스 코리아, 재팬, 차이나, 몽골, 러시아, 자 바다 건너서 베링해 넘어가서 캐나다, 아메리카, 멕시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체로키 사람들이 여기 어디 살다가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황해도.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즈텍 사람들이 토끼를 토치틀리라고 하거든요. 토치틀리, 토치틀리, 오치틀리, 오사틀. 이 T가 발음이 약화가 되면은 오사탈이 됩니다. 오치틀리, 오사틀, 오사탈, 오삼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G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골 사람들이 에르흐텅, 에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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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사트, 에르사트, 오사트, 오삼타. 이 함 발음은 우리가 약하게 발음을 하죠. 오삼타, 오삼타. 그냥 길게 발음합니다. 오삼타, 오삼타, 어라타. 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체로키 사람들이 한자를 알았는데요. 이 나무 위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구인들 눈에 문명화된 부적이었습니다. 체로키 사람들이. 농경기술 발달됐고 상권분립도 있었고 문자체계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이 체로키를 굉장히 탄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볍게 이 체로키가 한자를 알았다. 요거를 일단은 좀 저번에 영상 올린 건데 요거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이 한자와 관련된 게 굉장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나바호, 이 나바호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얌신졌다. 이게 우리 중세 때 나오는 단어인데, 아유, 자 embarrassed 또는 뭐 shynes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야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embarrassed, shyness, I'm shy, 야니신. 그래서 굉장히 아시안 여자 검은 머리 아시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바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양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남강호 선생님의 고사전에 이게 지금 양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신, 양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 보채니 얌신저니 이때 즉시 알아 해셔 하옵소서. 이거 뭐 현종응감 여기 나온다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현종 응감이 뭔가 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의 요 아들 현종, 이 현종이 지금 저 제가 뭐 경상도 말로 할게요. 지금 어머니한테 인현왕후 어머니한테 이 지금 저 첫째 누나는 12살 때 돌아가셨고 요 둘째 누나나 요 셋째 누나 둘째 누나나 요 셋째 누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수간공주 요 저 한 보자 5살 정도 차이네. 이 누나한테 어떤 그런 청탁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 둘째 누나가 이 저 임금한 임금인 자기 동생이 임금인 저 동생한테 이것저것 좀 해달라 막 그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인선 왕후 지금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하는 거죠. 엄마 저 둘째 누나가 이것저것 내한테 좀 뭐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데. 그래 해달라 하고 얌신졌더라. 말은 그렇게 하고 또 아이고 내가 또 동생이 임금인데 조금 좀 얌신도 적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서 막 다고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알아봐 주이소. 그거거든요. 얌신을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얌신을 지었다. 그게 뭐냐면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조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면적을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동생이 임금인데 너무 저 5살 어린 동생이지만은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저걸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고개를 좀 돌리면서 아 당황스러워하고 좀 개연쩍하고 쑥스러워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jealousy, 뭐 envy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보채고 샘 바르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듯하니 아 임금이 매우 보챈다라는 말 요거 하나면 되지 그 이후에 이렇게 샘 바르고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누나가 한번 가서 한번 알아봐 주이소. 왜냐면 이제 임금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요 보시면은
다리를 다쳤어요. 가려움증 있고 이래가지고 뭐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가니까 어머니가 가서 좀 알아봐 주세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다리에 돋은 가사로 약 바르고 산침 맞기로 침도 맞고 약도 바르고 너무 못 가니까 내가 넘어서 제가 너무 못 가니까 더욱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좀 알아봐 주셔. 제가 요즘 바쁩니다. 자, 이겁니다. 예? 이 누이가 많이 보채는 이유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고 답장을 써 보내달라고, 응? 인현 왕후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자, 임베러스라는 뜻입니다. 창피하고 민망하고 겸염쪘다. 쑥스러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임금이었지 하면서 고개를 젓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막 보챈 거 아닌가. 그런 그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하보채니 얌신저니 이거는 하보채니 겸연쩍어하니 또는 당황스러워하니 쑥스러워하니 어색해하니 이 말이거든요. 뭐 질투하다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젤러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임베러스, 임베러스. 임베러스입니다. 95년에 뭐 서울대 국문과에 이런 이제 저게 있는데 얌신졌다. 현정원감. 이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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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 졌다 야당 졌다 뭐 막거 졌다 졌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얌신은 야 얌신은 얌신 심인 듯하다. 얌신저은이는 얌심스럽게 정도의 의미. 자, 그래서 에이 졌다가 뭐냐 하니까 에이 다시 졌스럽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러면은 저도 이 논문 서울대 가면 논문 통과됐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다시 이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저 얌신 전이는 이 당황스러워 하는 겁니다. 둘째 누나가 지금, 아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동생이 저겁니다. 임금이었어요. 아유,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많이 이것저것 떼쓴 거 아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얌신전이. 그래서 나바오 사람들도 이 야신이라고 있습니다. 나바오 우리말 비슷한 거 많습니다. 뒤에 쭉 보시겠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역시 뭐 나바오입니다. 자, 종지윷. 이 종지윷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또 충격적입니다. 자, 나바오인데, 자, 종지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리안, 이거 종지윷 맞죠? 이거 자그마한 거, 이거 3, 4cm, 아, 2, 3cm, 2cm, 2cm.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틱 게임, 다이스 게임인데, 이 발음이 재미있습니다, 이거. TSI 밑에 갈고리, 이거 잉 발음이, 이거 비음입니다, 비음. 자, 그래서 징띠 이걸 띄어 읽어야 됩니다. 띄어 읽어야 됩니다. 징띠 요거 지금 체라고 되는데 요거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이입니다. 이 징띠 그 다음에 요 슬래시 L 요게 스흐르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징띠 이렇게 발음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이 슬래시 L이 애매해서 이걸 떨어뜨려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 이게 종지윷이구나. 징띠윽, 종띠윽, 종지윽, 징띠윽, 이 발음이거든요. 일단 나바오 사람들이 이 슬래시 L, 자, 여기 슬래시 L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러폴스, 올챙이들, 올챙이, 자, 코리안 올챙이, 나바호, 설사니, 슬사니 자 이렇게 읽거든요. 스흐엘사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슬래시 L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흐가 이게 다 생략이 되고 코리아는 엘사니만 나와있습니다. 엘사니 엘사니인데 스가 좀 강하게 발음이 된 거죠. 왜냐면 이 스흐에서 빠진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엘사니 얼창이 얼챙이 이렇게 된 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한번 푹 빠져버립니다. 이 나바오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 부드럽게 스 이렇게 갑니다. 셀사니, 셀사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스흐에서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얼사니, 얼생이, 얼챙이, 얼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유명한 삐약이, 칙, 삐약지. 콘, 나달, 나달. 우리말에 나달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 나바오 사람들은 옥수수를 말했다. 나달. 까마귀는 까기. 자, 이거는 저 인터내셔널 포네틱 국제 음성 기구
기호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코리안 종지에 담아서 던지는 유, 종지유. This is 종지 dish, small dish, 종지. 자, 이게 종지유. Korean traditional 종지유. 종지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 말은 제 종지라는 징지. 이 말이 그 고구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게 디시가 된게 아닌가. 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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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리안 트레디셔널 종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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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지유. 아, 징지유. 같은 겁니다. 아, 이 발음이 영좀 거시기 합니다. 코리안 이 올드맨들 보십시오. 이 코리안 이 컨센트레이션. 야, 진짜 이거는 지금 참 충격적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리가 너무 크다. 자, 여기 지금 ten, 내즈나 이러지 않습니까? ten. 우리말에, 아, 우리가 그, 저, 이, 노름이나, 이거 왜 가려졌냐? 아, 노름이나 이 전통놀이 할때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났어요! 났어! 이 말이 나바오의 숫자 9 또는 10을 의미한 겁니다. 숫자 9나 10. 같은 나바오는 동이족이고, 이 나바오 사람들의 이 지금 숫자 9를 갖다가 나스데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 다음에 10을 넷나 이렇게 말하고, 근데 요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우리 저 사람들이 이 빌려 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났어요, 났어, 사장님 났어 할때그 났어가 어디서 왔나? 나스데이. 여기서 온것 같습니다. Ten allows for the greatest advancement of a player's game piece, while also permitting the individual to toss again. 자, 그 텐이 나왔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개걸 윷, 모,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번더 던지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텐이 나왔습니다. 한번더 던지거든요. 네, 어게인, 어게인. 다시 한번더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다이스 게임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동이족입니다.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고구려 망하고 그때 전부 다왕 넘어가고. 자, 나바오 사람들의 이저 넘버, 이 숫자를 홀대이라고 합니다. 홀대이. 우리말에 홀짝, 홀짝. 이게 왜또 갑자기 뜨냐? 아, 자, 이게 홀제이랍니다. 자, 그래서 칭띠 이 스틱 게임 뭐 이게 동물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바오 사람들이 뭐 완전히 뭐 신석기 시대로 그려놓고 그런데 아니에요.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이전에 좀 넘어가고 고구려 망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종지유 이렇게 지금 팔고 있네요. 스톤하고 뭐 스틱 이런 거 하고 뒤에 뭐 디네 뭐저저저 자기들의 그저 태양을 갖다 사람으로 형상화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패밀리가 지금 놀고 이 코리안 유, 트레디셔널 코리안 유. 자, 이 코리안 유 놀이. 스타트.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엔드.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나바오 사람들이 징띠일 코리안 종지일 아유 징띠일 징띠일 종지유. 자, 16세기 코리안, 16th century 코리안, 이,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려진다. 이수광이 지복유설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 또는 탄이라고 나옵니다. 탄희 발음 해보면 이게 장희, 이게 종지라는 발음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때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탄희와
유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수강이 지복유설의 탄희 또는 유라고 합니다. 이런 다이스 게임을. 그래서 아, 이 15세기, 16세기 이때 이제 이 종지유시라는 단어가 갈라지기 시작했구나. 종지와 윷.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이거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저 아, 그걸 사진을 안 찍었네. 자, 이 홀짜라고 돼 있거든요. 홀짜. 나바오 홀짜. 우리말의 홀짝은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숫자. 우리말의 이 저 홀짝은 숫자를 의미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똑같습니다. 홀짝. 근데 숫자도 이게 저 아 숫자도 옛날식 발음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소르짝 이렇게 되거든요. 숫이 발음이 르짝 소르 이 R 발음 한번 두 번 세 번 굴리는 그런 그 에티몰로지 사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안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음을 오래 빨리 하면은 이게 홀짝이 됩니다. 아, 우리 동이족 조상들이 홀짝이라고도 발음했고 이 숫자를 빨리 발음을 하니까 이 홀짝이라는 단어가 톡 튀어 나왔거나 이거를 같이 나바오 이 동이족 이 사람들도 홀짝이라고 발음을 하는구나. 홀짝, 홀짝, 홀짝. 코리안 홀짝. is number. 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2022년 1월 달에 막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한 전통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갇혀가 사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전통 놀이 스물스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즐기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메이커들이 만들고 이 올드 코리안 맨들 이런 식으로 코리안 다이스 게임을 하고 있고 패밀리 하고 다 이렇게 지금 코리안 트레디셔널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면은 이거 완전히 저녁에 밥 못 얻어 먹습니다.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메이저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 자세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합니다. 이게 지금 다이스 게임, 코리안 다이스 게임입니다. 종지윷 나바호 징지. 예, 그래서 이제 넘버 3 구슬치기인데요. 구슬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구슬잡이입니다. 이 구슬잡이는 또 구슬집입니다. 구슬집 놀이입니다. 구슬을 구슬집에 넣는 겁니다. 플레이 위드 마블. 저기 우리 그 꽉 잡아 윤기 유튜브에 그 곽윤기 선생 아 저 쇼트트랙 그 선수 한 번씩 보는데 그 네덜란드 선수하고 이렇게 저 이제 이 안에서 저 구슬치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곽용희 선수가 예, 네덜란드 누구는 이거 구슬치기 플레이 위드 마블 이거 뭐라 하나 물어보니까 끼니깔라라고 합니다. 끼니깔라. 이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적인 지금 자 장면인데요. 구슬치기라고 말하고 나 곽용희 선수. 자,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 이 유튜브 이거 보면서 우리 그 저 손성태 교수님께서 이게 저 멕시코 저 중부 산악 지대 올라가는 애들이 이러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들아 우리 저 손성태 교수님 물어보죠. 이게 이름이 놀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니클라, 아니클라 이러거든요. 아니클라. 구슬치기를 아니클라라고 합니다. 아니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라코타 사전 그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적어 놨죠. 그것도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멕시코에서 이거 한 맨 작년 재작년에 이게 적어 놨습니다. 이 보기는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봤는데 이제 책을 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구슬치기 뭐 아니클라 이렇게 좀 보고 자 그래서 아니클라인데 이 나바오 사람들은 아깔라라고 합니다. Ring something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울린다. 인스트루먼트로 뭔가를 이렇게 띵띵 쳐가지고 울리는 걸 아깔라라고 합니다. 아깔라 또는 여 깔라라고 합니다. 깔라. 그래서 눈을 아니 알 우리가 구슬이라고 하죠. 아니깔라. 구슬잡이, 구슬집이. 제가 봤을 땐 구슬집 놀이입니다. 구슬을 구슬집에 별이, 하늘의 별이 별집에 항상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듯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이 구슬들을 이 저 땅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파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의 이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이렇게 뭐 큰 이치를 알겠습니까? 그냥 이 별자리가 있다 이런 걸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놀이죠.
그런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리스펙트 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끼니깔라라고 합니다. 끼니깔라, play with marble, 끼니깔라. 그리고 게르만 사람들이 기슬제빈, 기슬제빈, 우리말로 구슬제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기이제 뭐 되고 라코타는 깔라, 깔라 또는 깔라. 자, 아즈텍 사람들 아니깔라. 라코타하고 저 아즈텍 우리 아사다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쪽에 게르만 쪽하고 구슬제비, 기슬제빈, 구슬제비, 구슬집 놀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곽윤기 선수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그 2번 그 종지유 거기서 홀짝 그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나바오 사람들의 이 숫자를 이 사람들은 홀째, 우리말로 홀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숫자 넘버 홀째, 홀째, 홀째 숫자를 빨리 발음하면은 홀째이가 된다. 자, 그래서 넘버 코리안 홀짝. 자,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로 지금 이 홀짝 놀이를 odd and even이라고 합니다. 홀짝 놀이 뭐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때? 여기서 잉글리시에 지금 odd 이게 저는 여기서 홀짝 여기에서 온것 같습니다. 우리말 홀짝. 왜냐하면 d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엇이 발음이거든요. 어때? 같지 않습니까? 어때? 저 나바호 어때? 코리안 홀짝. 단지 T, D 얘들은 같은데 우리는 지금 지읒이 쌍지읒으로 쌍지읒으로 된 요것만 좀 다릅니다. 자, 나바호 사람들 옳다라고 답니다. 옳다. 올때 옳다. 라코타 옳다이야. 다 같습니다. 이게 다 같습니다. 자, 라코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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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홀짝 코리안 이게 저 국제 음성 기호로 이 홀짝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나바오 사람들은 또이 다른 사전 요 책에는 옳다라고 돼 있습니다. 옳다. 그래서 옳다. 이게 옳다. 저 고구려 쪽 사람들이 이제 잉글랜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웨스트로 들어가서 지금 옳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우리 뭐 네이버 다음 이런 저 카페 보면 영어는 우리 글이다, 우리 말이다. 100% 1000%막 10000% 맞는 말입니다. 많은 단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걔들의 피가 고구려 피가 있어가지고 비록 섬으로 찌그러져 갖고 그 들어갔지만은 그 다시 한번더 이렇게 저 정신을 가다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 안에 비록 들어가가지고 해적이 되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다 우리 말입니다. 그냥 영어는 우리가 우리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이 수를 오래된 그 우리 저 동이족 발음으로는 스로 이렇게 발음입니다. R 전동음 르르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스로즈 자는 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즈. 그래서 스로즈 스로즈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은 홀짝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홀짝이 나옵니다. 이 스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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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홀짝이지 않습니까? 자, 에티모로지 사전에 이 수가 지금 치경 전동음 R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바오는 유명합니다. 자, 캔디 저번에 보셨지만 달고나로 있습니다. 달고나, 달카니, 또 스윗 원을 이 사람들이 달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봤겠습니까? 아, 참 이게 그런 것도 보고 빨리 문화 교류 이런 거 인적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그 세종 학당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좀 우리 문화도 좀 보고 코리안 알파벳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시골에 갇혀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 유튜브 한 번씩 보는데 그 아유 그냥 아이고밖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 나바호, one is going along. 쭉 가, to go, Korean, 가다, 가, Korean, 가다, to go is 가다, 가. 쭉 is, along, going along. 쭉 is 쭉,
가다 is to go. In Korean language, it's Korean language same. 쭉 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나바오는. 예. 1, 2, 3, 4번 정신없이 왔습니다. 아마 두서없이 이것저것. 1, 2, 3, 4번은 몸풀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단어, vocabulary, 동의, 어원에 대하여, etymology. 자, 이거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은.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3년, 2년 전에, 이거 뭐, BTS 아즈텍 말을 할 줄 알았다. 이거, 이때 이제 지화자, 이거를 한번 저 영상 하나 만들고, 또 1년 전에 또 이거 하나 만들고, 이제 3년째입니다. 이제 뭔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자료도 좀 많이 쌓였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99%입니다. 이제 도대체 동의가 뭐냐? 이 동의의 어원이 뭐냐? 그거를 2022년 6월 22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동의가 뭐였느냐? 한자를 갖다가 그렇게 동의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들었다. 도대체 그 동의가 뭐냐? 그럼 한자를 만들게 만들었는데 동의라는 말 뜻이 뭐냐? 동의의 그 에티몰로지가 뭐냐?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첫 출발은 우리가 저번에 2년 전에 여기서 출발을 했죠. Blessing, 뭔가를 기도하는 거, 하, 뭐 축복 잘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예? 대떼오 지알리 지틀리 여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알리 지틀리 찾아보니까 is. 자, 평안, 안정, 여유, 편안하게 안심시키다. 뭐 지하자 좋다거든요. 이게 지하자 좋습니다. 젤리 지틀. 여기서 첫 출발해갖고 그때 뭐 저 영상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나바오 사전이 이게 또 나바오입니다. 자, 태양, 선샤인을 비철입니다. 비철, 비철. 이것도 우리 말입니다. 해가 빛이다. Korean 비철. 자, 두 번째 샤, 태양을 샤 또는 조헌나이. 이게 이제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저 이때까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겼는데, 아우 정신 차리고 집중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좋은 날입니다. 아, 이게 좋은 날이었구나. 이게 이제 좋은 날이란 걸 알았는데 이게 동의어하고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태양을 몽골 사람들이 나르라고 합니다. 우리말이 날이죠. 날. 헝가리 납. 또 같습니다. 헝가리는 한결에. 우리 동이족입니다. 자, 나바오 사람들 좋은 날. 자, 코리안 좋은 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날은 날에. 날에를 펼치다. 그러면 햇빛이 비치다, 비추다. 날입니다. 날. 좋은 날. 나바오한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겁니다. 이게 계속 같이 보면은 몇 번을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좋은 날, 나바오, 코리안 좋은 날, 멕시코 아즈텍, 아사달 사람들, 지얼리 지틀, 코리안 지하자 좋다. 이거 우리 회식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깜빠이 그 일본식 그 깜빠이 좀 엔가이 좀 외치고. 아이고, 내 진짜 다시 지하자 좋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또 고구려 사람들 서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지하자가 cheers가 됩니다. 이거 저번에 다 설명한 겁니다. 이거 이 cheers 되는 거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 중간쯤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치롤리 직디 이러거든요. 치롤리가 뷰티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게 떴다, 직디가 떠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아파치 게다 디오솔 이렇게 돼 있거든요. D-O-S-O-L, 이 슬래시 L입니다. 얘들도 지금 슬래시 L. Get out your soul!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태양을, 우리말이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이게 우리말이 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이. 동하고 즈하고 다른데, 자, 중이라는 한자는요, 조선시대 때까지 듀으로 읽혔습니다. 듀웅. 아실 겁니다. 듀웅. 조선시대까지 듀으로 읽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이게 중, 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정리입니다. 정리. 정나. 태양, 선. 그래서 동쪽에 오랑캐가 아닙니다. 이거 비하하는 거고. 예? 자, 동이족은 태양족입니다. 태양족. 우리는 제사장.
샤만입니다. 샤만. 요즘 뭐 무당 그 아주 말도 많은데 그 뭐 무당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지금 완전 발칵 뒤집어졌는데 원래는 우리 이 무당의 나라입니다. 저는 뭐 이 무당들이 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많이 가가지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동유럽이나 어디 그 거기는 아마 기독교 저쪽 캐톨릭 문화다 보니까 이 귀신들리고 이런 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정신병에 아마 이 신들린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무당들이 그쪽으로 좀 어떻게 저 대사관을 통해가 국가간에 이런 걸 맺어가 그 병 이런 신병 그 몰라요. 신병 이런 게 사람들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 아, 저 사람은 지금 신이 왔는데 이 정신병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쪽 끄집어내가 이 저걸 해주고 이 신 저걸 할 수 있게끔 장사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주고 사람도 좀 빼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무당의 나라입니다. 제사장급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동이 자 동이의 오래된 발음은 드헝이야이 드헝이야입니다. 또 하나는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헝 르야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야이야 드헝 리야이야 뭡니까? 텅은 즈거든요. 정리야야. 좋은 날이야. 이 말입니다. 좋은 날이야. 정리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동이는 곧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제나라. 산동반도의 제나라. 자, 기원전 천년, 뭐, 기원전, 막 거의 한 천년을 갔다가 저 700, 800년 동안 제나라의 발음이, 오래된 발음이, 제이. 뭡니까? 제야. 제인입니다. 좋은 날. 한자는 일자 이름 아닙니다. 한자 일자 이름 아니에요. 그 앞으로 일자 이름이라고 한자 책 쓰는 사람들 그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한자는 일자 이름이 아닙니다. 웅얼웅얼거리는 소리입니다. 좋은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제인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제인이 산동반도 동이도 고향 아닙니까? 자. 이게 낫네. 자, 그래서 동이 인터내셔널 발음으로 정이입니다. 정이. 능은 정입니다. 정이입니다.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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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할리. 우리가 지할리 지틀리 아사달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할리 지틀리 우리는 지하자 좋다. 다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동이가 곧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간 단어가 이제 동아, 정아. 우리가 동이트다, 동이트다. 우리 몰랐잖아요. 이거 지금 네이버 찾아봤어요. 동이트다 할 때 동 이래가지고 이렇게 덜렁대어 있습니다. 이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격조사격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동이는 그 이 동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동이가 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가 주격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야 빨리 일어나라 동 텄다 동 텄다 어? 뭡니까? 좋은 날이 떴다 그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동이는 태양이거든. 태양 동이가 트다 동이가 텄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장웨이 산동대학교 교수 소설가 제 나라는 어디로 갔을까. 자, 이 사람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저 신대륙 발견이 틀렸고 이것도 빨리 교과서도 좀 바꾸고 디스커버가 아니고 도착 헤덜리치드 도착한 겁니다. 우연히 아니 by chance 우연히 맞죠? 어? 자, 그래 서복이라는 것을 저 끼워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시도를 합니다. 출항 서복이 출항한 시기는 콜럼버스에 비해 1700년이나 이런 시기 또 이제 또 아메리카 또 자기 조상들이 또 먼저 넘어갔다고 이제 깝짝깝짝거려. 이게 다 이제 시동이 우리 조상들인데 저 대륙 백제가 있고 백제 이전에 그 다 동이족들이 살던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자, 이 해, 이 동입니다, 동이. 자, 해와 햇살, 활과 화살. 자, 이 햇살 리입니다. 이 오랑캐 이 리가 아니고 이 햇살 리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벽에 걸어 놓고 우리 선비들이 심신 수련을 하는 겁니다. 해와 햇살, 이걸 보면서 해를 담자. 위급할 때는 또 화살을 꽂아가지고 또 햇살이 되는 겁니다. 막, 바로 막. 자, 그래서 이 이제 지알리가 젤리로 갑니다. 이 일 발음은 일이 아닙니다. 닐이죠. 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닐. 조선시대까지 닐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젤리.
그래서 얘들이 준이치, 일본 애들이 준이치 드래곤주의 준이리 얘들이 살랑 가져가 버렸습니다. 100년 동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도요다. 지알리 졌다, 뛰었다, 떴다 이 말이거든요. 아침 해가 떴다 입니다. 지하자 좋다 할때 좋다가 뛰었다거든요. 이 보십시오. 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요 설렁 가져가 버렸습니다. 준이치 그리고 그 아사히 우리말로 조일이거든. 그게 지알리거든요. 지알리. 그걸 싹 가져가가 아사히 신문, 준이치 신문, 아, 드래곤 신문도 있죠. 신문도 있죠. 준이치 신문.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자가 자가 지금 중립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동이족입니다. 자고 뭐고 이런 거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동이족 후손이구나. 공자의 제자 자로입니다. 자로. 아, 저 사람 동이족이구나. 맹자의 자가 자여입니다. 자여.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 자가 자여입니다. 뭡니까? 다 자여, 자리입니다. 자리. 좋은 날입니다. 자리. 자, 동이 사람 이름 장면법. 처음 다 스즈즈 드트르 플러스 이거 이히리기 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희 읽어보면 좋은 날, 은느, 은니라고 다 발음이 됩니다. 좋은 날이라는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즈 발음이 지금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은니, 저 은날, 은니, 정날, 정니. 자, 동열 드는 주의죠. 즈, 전일, 승리업이죠. 리업. 이거 지금 두음 법칙 엉망진창입니다. 두음 법칙이라고 있지. 뒤에 이런 거를 리업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미국식으로 따르겠습니다. 또 북한식으로 따르면 또 빨갱이라고 할까봐 승리업입니다. 리업. 오얏리입니다. LEE. 저는 미국식으로 따르겠습니다. 자, 승리업, 정리업. 자, 흥민, 정리.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처음 다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선 블레스트 블레스팅 날릴. 자, 이렇게요. 자, 동이 제 나라 산동반도 국가하고 브라이트 동자가 브라이트 뭐 웨이크 타임이란 뜻입니다. 해줘 해 선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냥 앞에 동을 강조해주는 어기사 어미 강조 어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 더 갖다 붙여준 것뿐입니다. 이거 동리에서 벌써 동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 자그 동리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거 이건 이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메이크 레벨 이거 이가 잘못됐습니다. 메이크 레벨 이건 잘못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딤체 짐체 김치 이거 느즈그 이거 다 같은 것처럼 자이 동이 정리일이야 정리야 존널이야 존르리 자 돈르리 지화리 짓리 아주 사다할 사람들 지화자 뉴타 그걸 회식할 때 이거를 다시 해야 돼요. 깜빡이 그좀저 그만 좀 외치고 아유 깨다 디오솔 유도 자 잉글리시로 그래서 Cheers, good 저는 이거 good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이 말이 떠오르다는 뜻이거든요. 뛰었다 뛰어올랐다 이 말인데 good라고 생각합니다. 이 Cheers는 지하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확실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이 동의와 같은 단어가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홍익입니다. 홍익도 동의에서 떨어져 나간 단어입니다. 자, 썬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탈리아 솔레. 이것도 지금 좋은 날입니다. 솔레. 멕시코 아사달 사람들 블레싱을 젤리 짓들리 뭐 떼떼오 젤리 짓들리 떼떼오는 좀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나바호 좋은 날. 자, 올드 코리안 지와자 좋다. 모던 코리안 좋은 날. 날릴 게다 디오솔 아파치 게다 디오솔 자 우즈베키스탄 7월리 직디 치얼스 굿디 자 영어에 홀리가 있습니다. 홀리 이게 저홀날입니다. 저홀날에서 떨어져 나간 단어입니다. 지가 생략이 됐습니다. 즈 홀리 저홀라 이겁니다. 저홀라 그다 그다음에 몽골의 나르 납 태양이란 단어가 이렇습니다. 나르 납자 그래서 이 홀리 치얼스 다 이거 우리 저 고구려 쪽 사람들이 넘어가서 된 거고 이거 지금 몽골의 나담 축제 쓰리 스포츠 종목이 지금 이래 있는 레슬링, 라이딩 호스, 아처리 이 전부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무흐 한 붙어 볼까 때부터 마르 모르 소르 화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 아메리카 원주민의 축제로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동의 축제를 열어야 됩니다. 이 복원을 해야 돼요. 햇볕을 볼 수 있는 야외. 대도 안 한 또 실내 체육관 만들어가 뚜껑 씌워가 뭐 비 오면 비 맞을까 걱정.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옛 고구려 땅에서 대흥 안령, 소흥 안령 그 중간에 약간 고원 푸른 초원 요 대흥 그 거기는 진짜 거기가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안령 소원. 송알령 그 사이에 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 샤넬 이런 거 보면은 환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좋은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DNA가 그냥 샤넬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명품이 그냥 명품이 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 좋은 날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겁니다. 이유도 없이 이 코코 샤넬 이렇게. 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도 이런 저 좋은 날이라는 이름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 좋은 겁니다. 나중에만 보시겠지만, 자 종이의 여러 나라 이름의 이 발음, 자 몽골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양, 우리는 태양족입니다. 몽골 좀 태양, 저 티베트 태양, 저 밑에 섬나라 아들 거 안 그렸습니다. 그 저 우길긴가 거지 같은 거 그 저 일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튜링 달바. 일상적인 튜링이 일상적인 달바가 굽기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튜링 달바 우리말로 젤리 젤리 조닐 젤리 달바 젤리 달바 젤리 좋아 젤리 좋다 젤리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날 떴다 지하철 좋다로 가지 건배 이거는 좀 지압부 있어. 아 나 이거 막 이거 알고부터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이제 다시 지하자 좋다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사달 사람들 지알리 지틀리 깜바이 막 하기나 말기나 그걸 알아서 하고 중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동의에서 떨어져 나간다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준니치 준릭 준릭 자 치얼스 자 러시아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자즈드러비에 술 마실 때 치얼스를 이것도 지금 자자저트입니다. 자자저트 아닙니까? 지하철 좋답니다. 이것도 자 몽골 이거는 조금 좀 아직 덜 울란바토르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하철 좋다 동이 트다 도대체 동이 트다 동이 텄다 이게 무슨 말이고 젤리 짓들리입니다. 젤리 동이가 떴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인생이 종쳤다 이게 종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끝입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보고 빨리 이제 수렵 채취하고 저 사냥하러 가고 그런 겁니다. 인생 종쳤다라는 말에 볼 거 다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태양 저 동이족 사람들이 야 종쳤다 동이 텄다 이 말입니다. 해가 떠올랐다 볼 거 다 봤다 빨리 일하러 가자 그겁니다. 인생 종쳤다 뭐 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동이가 텄다 동이 트다 젤리 짓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애들한테 햇님 달님 이야기 이게 선이고 이게 선샤인이고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선샤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민족이다. 우리는 태양 민족이다라는 게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모르니까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 조회수가 7천, 3만 도대체 동화가 무슨 동화줄 동화가 동이고 줄이 선샤인이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동입니다. 동이. 우리 저 동이 할아버지 이런 게 애들한테 우리는 저 태양 부족이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5세기 조선 시대 때까지 중을 듀으로 발음했습니다. 듀중을 옛날에 다 같이 그냥 발음했습니다. 듀중 이렇게 발음하면 다 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그걸 뭐 중입니까 듀이 그런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듀 입술 두꺼운 사람은 듀으로 발음하고 입술 얇은 놈들은 중으로 발음하고 자 근데 또 충격적인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알래스카에 에서베스카 자 나바호 오늘 아까 나바오는 봤습니다. 자, 에서베스카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 줄링구라는 유튜브에 보다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Sun, Day 이렇게 첫 번째 줄에 프로토 아타바스칸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쭉 적으면 Sun, Day 뭡니까? 졸리입니다. 졸리 좋은 날 코리안 좋은 날 나바오 좋은 날 코리안 좋은 날 아스텍 좋은 날 지틀리 자 그래서 코리아노를 타고 쭉 이렇게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저 나바오 해가지고 갔다가 요스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래 타고 이래 갔다가 아메리카로 아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아사다리 되는 거죠. 아즈텍 사람들. 이게 지금 문제는 이거 다 덮어버렸다는 거. 지노 티베탄 랭귀지 패밀리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벌겋기 다 치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고쳐야 돼요. 이게 동의 저 프로토 코리안 랭귀지 패밀리 이래가지고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만추리아, 몽골, 이스트 차이나 쭉 이제 저 코리안 진 이거 저 코리안 패밀리 랭귀지 패밀리 만들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거 알래스카하고 이게 다 우리가 이 저 코리안 패밀리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나바오나 이쪽 원주민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입장을 좀 너는 너 나바오 랭귀지 패밀리로 하든가 너는 알아서 해라. 나중에 우리가 저 머리 맞대고 어떤 걸 하든가. 여하튼 저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저 프로토 코리안 랭귀지 패밀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낙동강 오리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부 다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즈 발음이 약화되면서 오늘이 됩니다. 오늘. 오늘 이제 뭡니까? 베트남 사람들 홈나이. 자, 그래서 저 산동반대 동이, 홍익이 동이고 줄링 달밤 납 이래 됩니다. 예? 아, 저 오늘을 자, 오늘 이렇게 되고 저 오늘이란 단어 요즘 또 유튜브에 저 고구려 후손 이니까 라후족이 나옵니다. 라후족. 또 부랴부랴 또 사전구에가 보니까 맞네. 예? 라후족. 투데이를 보니까 야니이 되어있습니다. 야니. 그러면 뭡니까? 지야니. 오늘 아닙니까? 오늘. 지언널. 언널. 즈가 들어가면 전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결국 얘도 토양, 얘들도 지금 태양을 숭배하는 우리 태양 부족입니다. 몽골. 투데이. 오늘. 오늘 아닙니까? 오늘. 다 우리는 이 태양을 숭배하던 동이, 동이입니다. 동이.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들 이 동이는 정리, 공리. 젤리 이 조선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캐레이 이것도 좀 좀 생각해봐야 되고 고조선 선인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그래서 젤리 짓들리 정리 짓들리 동이 듣디 동이 듣다 다 같은 겁니다. 젤리 정리 델버 그래서 얘들이 싹 가져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가이소 전일 사카전까지 돌다가리들 이거 얘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그들 발음으로 아사히 아싸 바보 같은 놈들 자 중일 중일지 할 때 이게 자기들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전일 자 100년 전에 친일 이 동의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담배값만 좀 이런 거 홀라당 다 갖다 줘버리고 그 저 일본이 동경대학교 우리 딸 아들 좀 유학 좀 보내도 그지랄하고 이때까지 100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타이완 코리안 중앙일보 있습니다. 타이완의 자유시보 자유가 동의입니다. 젤리우입니다. 젤리입니다. 젤리.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닙니다. 태양이 자유입니다. 자, 타이완의 금일, 금진, 젤리. 젤리입니다. 금진신문. 이것도 결국은 그 발음이 아니고 즈로 가야 됩니다. 젤리. 자, 중화민국, 저 타이완 중화인데, 이 중화도 지금 우리의 중앙으로 해도 되고, 중화, 동의에서 떨어져 나간 단어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얘들이. 예, 타이완 얘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동아, 뭐, 저, 닐, 지하자, 타이완, 중화, 중화민국, 저, 흥, 네, 주니치, 아사이, 뭐, 다 우리 그거. 아, 이거 뭐. 자, 그래서 굴대 이거는 류라고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거 무슨 말미암다 비롯되다 이런 거 초등학생 어려워요. 글자도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굴대 끼우는 거로 돼 있잖아요. 굴대 류로 해야 되고 이 제나라 이 동이족에 살던 사람들 이 중국 놈들이 역사책 역사 쓰는 거 보십시오. 이거 다 이거 뭐 저 왕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뭐냐 이거 저 술에 바퀴 이런 거 만드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이 동의족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왕을 동의족 왕들을 이런 식으로 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응? 동쪽 그 저 중국의 동부 지역 그 다 동의족 그 옛날에 그 백제 대륙 백제 다 동의족 후손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좋은 책들을 다 쓰고 계시고 우리 다물의 역사와 미래 임승국 선생님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여기 중리 나오고 희화자가 나옵니다. 지화자 좋다 할 때 지화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지화자라는 여자 제준의 마누라인데 이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열
아들 열을 낳았는데 전부 다 태양 이름을 태양으로 지었습니다. 이러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지금 휘하자입니다. 휘하자. 지하자 아닙니까? 우리말로 지하자. 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태양, 동이조, 공자, 정리, 정리.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저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돌았으면 이런 게 나오고 자 우리 최춘대 선생님께서 쓴 이 책에 자 자전의 동어의 뜻으로 주인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동은 빛이자 신의 창조주를 말하거나 혹은 신의 대리자인 동의를 말하는 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최춘대 교수님의 이 스승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유, 그 선생님이 계신데, 다 쓰기,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의가 지금, 예? 태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뭐, 이 동의의 이자가 큰 활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종족이라는데 적지 않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동의할 때 이는 그냥 저 강조사입니다. 강조보조사입니다. 동을 강조해주는 보조사입니다. 별뜻 없습니다. 이때는 별뜻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하 좋은 날 그거를 그 한자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는 왜 이거 적어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전 어느 한자 사전에 굴대 모양입니다. 굴대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그래서 이거를 말미암을 류가 아니고 굴대류로 해야지 샤프트류 해야지 초등학생들이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한자 교육도 다시 해야 돼요. 말미암을 유 이거는 성균관대 한문학과 들어가서나 배울 저 말미암 때 일컫다 뭐 이런 거 뭐 비롯되다 이런 거는 배우고 어릴 때 초등학생들은 굴대류 쉽잖아요. 굴대가 뭐예요? 샤프트 이거 저 바퀴 안에 끼워 놓은 거 있지? 이거 굴대다. 굴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는 자류죠. 절류 절리 뭡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자자는 저 스스로 자자 옛날에 그 태아가 제일 먼저 자라는 부위가 코라고 합니다. 코 얼굴에서 코가 제일 먼저 자라고 자란답니다. 그러니까네 제일 먼저 이렇게 자라고 또 아침마다 굴대 끼어져 있는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게 저 하늘로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화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프리덤으로 지금 뜻을 잘못 알고 있는데 지하자는 지할리를 말한 겁니다. 지하자는 예? 아침마다 떠오르는 건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곧 자유다. 자유는 태양이고 태양은 규칙적이다. 온 우주가 아침마다 해를 띄우는데 돕듯이 자유는 협력이고 약속이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지금 알고 있는 자유와 다릅니다. 내일 출근하는 그 시간이 자유입니다. 출근하는 날이 자유로운 날입니다. 왜? 예측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8시에 회사 도착하고 점심때 일하고 점심때 밥 먹고 또 3시, 4시, 5시까지 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출근하는 날이 자유로운 날입니다. 부자유의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날 쉬는 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 이건 누가 처음에 단어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활리입니다. 지하자, 지활리,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을 말하는 게 동입니다. 동이. 자 그래서 이제 동의에서 이제 쭉쭉쭉 뻗어갑니다. 지할리거든 정리. 자 공자의 인이예지 인자의 옛날식 발음은 첸입니다. 첸 어디 갔냐? 첸입니다. 첸. 자 이 오래된 한자 사전에 이 지금 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보십시오. 첸. 이제 인. 이제 발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닌 이건 얼마 전부터 지금 쓰기 시작한 발음이고 옛날에 이건 첸입니다. 츠 발음이 되겁니다. 츠, 즈 발음이. 그래서 공자 선생께서는 지금 인이 예제라고 발음 안 했고요. 젠릴리지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젠릴리지 뭡니까? 자, 이거 젠릴리거든요. 젠릴리지 젠릴리지 뭡니까? 젤리리지들리 아사달 사람들 발음입니다. 아사달 사람들 이니예지가 옛날식 발음으로 아사달 젤리지들리입니다. 젤리리지 젤리리지 드가 약화됐을 뿐입니다. 드가 젤리리지 자 젤리리지에서 원형 리정이 또 이렇게 나오고 예?
홍익 인간 할 때 홍익, 도대체 홍익 인간 동의가 뭐고, 홍익 인간 할 때 홍익이 동의고 동의가 홍익입니다. 홍 발음은 옛날식 발음은 거입니다. 거, 그 발음이 들어갑니다.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일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 동의어를 공부하는데 일자 이름 이거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자는 일자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제 앞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뭐 돈을 좀 받아 모았다. 자, 레도 지금 이거 보십시오. 레. 르즈르예드. 이게 어떻게 이게 이름절입니까? 이게 이런 걸 찾아 나가야 돼요. 이런 걸 아사달 저 멕시코 아사달 사람들 발음을 참고하고 저 아메리카 원주민들 발음을 참고해서 이런 거 다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원 발음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응은 이 앞에 우리는 이 발음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 이게 일자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일자 이름입니까? 지금 응유엔 삼음절이지. 여기도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은 자 춘하추동 춘하추동도 지금 진화 춘하추동도 지금 여기서 왔습니다. 젤리지뜨 젤르 발음이지만 없다 뿐입니다. 젤리지뜨 이거거든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해를 관찰해가지고 사시사철 관찰한 결과가 춘하추동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해의 모습을 관찰한 게 해가 떠오른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우리 저 아사달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제사 지는 거 옆에서 보고 하다가 바다 다 건너가고 그 이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전리짓들 그런 걸 듣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레. 이거를 또 봐야 됩니다. 레. 레 보면은, 이거 이제 티베탄, 뭐, 버만, 뭐, 리튼 티베탄 이래가지고,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 한번 봅시다. 자, 제사. 고대 발음 어떻게 됩니까? 제사제. 지었다. 뭡니까? 지었다. 사가 저 발음 났습니다. 지었다, 저. 자, 젤리짓드. 젤리짓드입니다. 제사의 발음도 결국은 우리 저 아사달 사람들 젤리짓드 이겁니다. 젤리짓드. 지었다, 지어. 이겁니다. 아닙니까? 이 사의 발음이 저 발음이었습니다. 제사가 이거 제즈입니다. 제즈. 제도 지금 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젤리 지어드 아닙니까? 이것도 젤리 지들 떠오르는 태양을 자자 좋다 젤리 지드 이 발음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결과가 지금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제사 지드 지을. 자 그래서 원형 리정도 결국은 여기 인니예지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고 이 인니예지도 또 결국은 젤리지트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주역도 결국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줄리오 정이 흥이 정아 대단합니다. 태양이다. 아침에 라이징 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춘하추동도 젤리조트에서 젤리지트 다릅니까? 저 홍이 홍도 건이 리드 하늘 천자도 젤리입니다. 젤리 젠네 정나 정나 전부 다 중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하늘 뭐 동쪽 가운데 해가 가운데까지 떠오른다. 전부 다 좋은 날입니다. 이미 예지도 지금 다 아유 힘들어라. 자 김정일 정주영 좋은 날. 이거 좋은 날이라는 그 밑에 깔린 그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 이거는 완전 그냥 좋은 날입니다. 정일. 정일이 아들이 정일. 중국 사람이지만 이름을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코코 샤넬을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이름을 들으면 좋을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뭘 뭐 적군이고 아군이고를 떠나가지고 제갈량 정일.
좋은 날입니다. 지혜로운 태양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이족들이 단어를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거니, 리젠기, 전리. 여기 지엔리에서 좋은 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 젠리, 좋은 날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니, 이재용, 리젠리요, 전, 젠리요, 좋은 날이 들어갔습니다. 전리나. 자, 이렇게 우리는 승리, 태훈, 정희, 준희, 은희, 선희, 윤희, 정유라, 조유라, 춘희, 재훈이, 정한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정훈, 정훈이, 좋은 날. 이것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이름 덕을 좀 봤습니다. 이름 덕을 좀 봤습니다. 자, 김동리 선생의 이름이 본명이 김시종입니다. 이 필명입니다. 필명 임정리.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이렇게 다 바꿉니다. 자, 한자는 일자 이름이 아닙니다.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용사구, 명사구, 부사구 이런 식으로 좋은 날.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이 동자에 벌써 명사구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정날. 근데 이제 이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응아, 너아, 나아의 원래 발음. 이 동이족 한자 우리 할아버지 만든 거 맞죠? 응아, 너아. 자, 최치원도 정나, 정나. 동의가 이렇습니다. 동의가 이런 겁니다. 자, 영구 갈라치기에 또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고구려 이저 찌꺼기들도 갈라치기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치기의 1인자, 동의적 연구한답니다. 자, 동의의 연구가 제가 한이 연구와 이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동의적을 연구할지 모르겠는데, 제 나라. 제가 지금 제니, 좋은 날의 그 압축된 발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뭐라고 할지는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게 딱 조차지 아닙니까? 영국, 독일, 여기 다, 그, 너, 저, 프랑스, 네덜란드, 이다 영국의 대사관들 있던 자리 아닙니까? 100년 전에. 그거 갖고 또 어떻게 엮어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영국 같은 저거거든요. 그, 샴 쌍둥이입니다. 저도 뭐 어학연수 그 런던에 저 1년 가봤지만, 그냥 영국은 그냥 애들이 보고 있으면 우중충하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깨름직하고 개슴츠레하고 음흉하고 습기가 가득 차 있고 밝은 면이 없고 똑같아요. 둘이 애들 둘이 같은 섬나라. 예? 이거 뭐 저는 이거 지켜볼 겁니다. 무슨 지그가 뭔 연구를 뭘 하는데 갈라치기나 할 하, 하는 거지. 예? 뭐할 건데 지그가 이 제나라 산동이고 촤이 백제 22담로. 예? 담노도 결국은 제사장들이 담, 자. 담노도 멜 담자에, 이 담자가 섬자도 있답니다. 담, 섬, 선로. 이것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이 태양을 숭배하던 우리 백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저 제사장들을 다 두고 이렇게 저 비즈니스를 하고, 예? 다 동이 땅입니다. 이거 백제 대륙 백제. 예? 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나라를 매다? 노둔한 거, 멍청한 걸 매다? 멍청한 걸 빌리다? 뭔 뜻인데, 이게?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조금 발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전례, 전례를 합니다. 전례, 전례. 지완리가 조금 발음이 변한 것뿐입니다. 즈, 즈. 스도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즈. 전례, 전례입니다. 전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계속 같은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옛날식 발음이고. 자,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위에서 저쪽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멕시코부터, 젤리 짓기, 저 나바호, 조혼 나이, 게다 디오솔 아파치, 조혼 레이 알래스카, 몽골, 젤리 젤베, 주링 달바, 코리안, 좋은 날이, 자, 진아, 짱골란, 젤리, 지나 이거 이제 글자 꼬라지만 보십시오. 지금가 이제 글자를 만들었다는데 이뭐막 글자를 난도질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언덕이 찌그러지고 살던 놈들 아닙니까? 에? 아이고 이게 지금 지나의 이 원래 모습인데 이 좋은 날인데 이 자기들이 모르니까 우리 동이족이 그런 대로 단어를 글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좋은 길, 자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이니 예지, 젤리리지, 예, 젤리리지. 원형 리지, 진리, 진지, 진디, 진디. 자, 동이족 22담로 쭉, 이게 전부 다 우리, 태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거.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동이.
good day, sunny day, sun. 그래서 이거야말로 낙수효과고 홍익인간정신이 발현된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좋은 날, 이 단어가 보십시오. 나라 이름에 학교에 언론사 출판사 뭐 거래소 교회 시장 사찰 뭐 중앙시장 중앙교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빌라 뭐 홍익빌라 홍익호텔 중앙호텔 중앙모텔 자 음악에 그 저 아이유의 좋은 날 자, 우리는 좋은 날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코리안이 좋은 날이라는 단어 이 정이 이 정례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사서상경의 정리 이 용자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알리 붙인 겁니다. 지알리 닐 젤리 저닐 정리 좋은 날 좋은 날 자 내용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결국은 20-5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이다. 예? 여기서는 연문에 인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 생리가 나거든요. 생리 생리 생리는 인을 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 나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생리. 생리 뭡니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날을, 그, 이, 저, 중용을 지은, 누가 지었냐? 중용. 이 중용, 이거 지은 사람이, 그, 이제, 조상들한테 들었거나, 동이족 후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인. 인을 뭡니까? 첸이죠, 첸. 예. 젠리. 젠리. 이 생리 발음 해보시죠. 생리. 예. 자, 생리, 이 발음을 해보시죠. 인이라고 하는데, 인의 옛날식 발음이 첸이거든요.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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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이, 이제, 중용을 지은 사람은 아마 이거를 보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 이걸 인, 닌, 이거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리는, 어? 인을 말한다 했는데, 인은, 인의 옛날식 발음이 젠인데, 생리, 젠리. 같잖아요, 지금. 같잖아요, 지금. 생리의 이 발음이. 옛날식 어질 인자의 발음이 제인이거든요. 제인이 글자도 이거 마음심자에 예? 이게 생이 뭡니까? 아침에 곧 떠오르는 리는 뭡니까? 태양이거든요. 갓 떠오르는 라이징 선입니다. 모닝 라이징 선 제인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제인 날입니다. 제인 날 그래서 나바오 사람들 이거 다 했죠. 아까 알았다. 나바오도 한자를 알았다. 배호 아이 이게 왜 또 나오냐? 자 꿈을 지니다. 우리는 영어 해부 동사 때문에 다 조졌습니다. 조져버렸어요. 전부 다 가지다로 하나로 다 이제 막 수렴 돼버리고 지니다 이런 건 이제 안 쓰려고 하고 원 위시 꿈을 지니지 지니. 자, 저 음식을 찌다 살이 찌다 음식 찌다 자, 저 먹이 사슬 예? 찌야 음식 찌야 살 찌다 코리안 살 찌다 찌야 get fat 살 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바오, 스터졌다, 날다, 홀찌, 립점, 홀짝, 점프, 언펜다운, 홀짝. 예? 널뛰기 아닙니다. 이거 널뛰기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널뛰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 동의족이 나바오 사람 보시면 늘찌디. 위에서 널뛰고 있지 않습니까? 널찌다. 널뛰기는 뛰는 거지, 러닝이고.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코리안 이거 저 늘지 늘지기. 자 그다음에 아시기 보이 아시기 어째 이런 말 안 듣니 아시기 아시기 나바호 자 멕시코 아스텍 자 아시기 자 그래서 네이버에 뭐 찌까나다 어디 사투리입니까 전라도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찌까나다 쪼까나다 찌까나다 이어서 나온 겁니다. 아시기 이 전라도 아닙니다. 경상도도 찌개난 게 확 뭐 이런 말 합니다. 찌개난 게 쩌면한 게 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전라도는 그냥 그 억양이 너무 구수하고 귀에 착착 감기고 해서 그냥 전라방언인 것처럼 된 거예요. 우리 동이족 말이에요. 그냥 찌개난 게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이 전라 사람 좀 기분 나쁜 이거 기분 나빠야 되는 겁니다. 아,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지금 전라도 비하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그냥 다 같이 썼던 거예요. 다 같이 서울 촌놈들도 썼고 강원도 사람들 감자들도 썼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무슨 그 전라도 사람들 이거 보면 이게 성을 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게 하니 하면서 자 이거는 우리 동이족 그냥 다 말입니다. 그냥 헛간 나바오 사람들 헛간을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 우리는 이 코리안은 반이라 깨끼발 깨이 K 땡 이 발음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는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깨끼 지지배배 뭐 야 비 널진다 빨리 가자 널진다 널진 자 비가 널진다고 합니다. 꺽지 꺽지
악취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좀 씻어. 아시동생, 월드워 투 세컨드, 그 나바호 코드 토커스. 보십시오, 이 고구려, 예? 코리안, 올드 코리안. 보십시오, 군기 바짝 떨어가지고 이저 아유 저저 이쑤시개 꽂아놓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장면에 이렇게 정신력부터가 우리는 이렇게 존경, respect, esteem 이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늘 민족들은 예? 한 치의 그 흐트러짐도 없고 웃는 것도 없고 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막 together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사장님 다 했어 얼마입니까? 토탈 다 했어 다 했어. 오늘 내일 이따금 발생하는 거 스포레리 오늘 내일이 왜 나옵니까? 오늘 내일이 일렁거려 파도 일렁거려 일렁거리다 코리안 일렁거려 bob up and down toss rock on the waves 나바오 사전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에도 학교 school age children 학교 다닐 나이가 된 아들을 다니산키 앞에 거는 생략하고 다니산키니 다니산니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한테 다니가 여기 나오잖아요 다니산키 예 데르지움 익상편 아날 비키니 생기 눈알 비키니 생기 눈알 비켜서 생겨 가장자리에서부터 생겨 나오는 거 눈알 비키니 생겨 빨리 나바오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빨리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 교류 중국의 책력법 동의가에서 시작되었다 희화자가 만들었답니다 지하자 좋다 할때 희화자가 하필 또 이름이 또 지하자입니다 동의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희화자 좋다 지하자 좋다 예? 묘족 중국사 전사화 이거 이제 저 중국 서량지 이거 교수가 쓴거 이거 이제 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 놈들이 이거 이제 다 금지해가지고 이거 못 구합니다 이거 자 이거 조선시대 때 천상열차 이 스몰 이거 서클 빅 서클 자 이거 저예 아사달 아즈텍 스몰 서클 빅 서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이고 이 사람들이 아사달이고 이 책도 있고 메달도 이렇게 지금 이 천상천야 지금도 이거 지금 저 언제까지냐 5천원짜리 아즈텍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이거 저 서울에서 지금 전시회 하고 있고 빼다구로 그려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아이고 이쁘게 좀 멋진 그저 신전 이런 거촥 그려가지고 아무리 예술적이라 하지만 이거 보고 누가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거 걔 빼다구 디서포인티드입니다 디서포인티드 자 디자인 디서포인티드 자 부뚜막 밍맥 누따누마꾼이라고 근데 이건 저번에 다 봤습니다 이거 한번본거한번더 보고 이제 누따누마꾼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따누마꾼은 부로 바꿔야 되죠 부 그래서 부뚜막에서 일본 놈들이 그저 벤또가 나오고 저 짱꼴라지기 뺀땅이 나오고 부뚜막 자 이거 저 불과 관련된 우리 동이 하늘에 제사 지낸 거자 그래서 이제 쉐이크 핸들 인디아 뭐 타미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잘하는데 이제 코리아 네이티브 아메리칸 쉐이크 핸들 이런 이제 날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날이 좀 빨리 와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오겠습니까 캐나다 밍맥 자 웃다 스마일 왜 새끼야 왜 웠어 이거 저번에 했죠 그 다음에 민술 무었어 뭔술 먹었어 이 말이거든요 얘들 술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알코올 북태웠지 불이 붙는 게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란 거 몰라요 그래서 쉐이크 핸드 만나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 만나가지고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너가 이거 술 이거 모르지 무슨 말인지 우리한테 있는 거저 사람들한테 없고 저 사람들한테 있는 거 우리한테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다 to drink를 옛날에 그냥 먹다라고 합니다 먹었지 이틀을 먹었지, 미었지. 뭐, 이렇게 먹으로, 어간이 먹입니다, 먹. 우리는 이제 마시다라는 게 있는데, 예? 캐나다, 이게 지금, 바산마커티 멀리세. He walks slowly. 맨 낮게 커서. 늦게, modern Korean late, old Korean slowly. 이것도 뜻이 지금 변했습니다. 이 동의족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고려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동이족이 대륙에 살았다. 동이족의 역사가
동이족의 말,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h,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 저, 나바호,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나바호에 to stan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서 있다. 자, 이거 우리말입니다. 우리는 동의족 아닙니까? 아픈 사람, 마음, 약한 사람 보면 마음이 막 그냥 아픕니다. 늦었고 지치고. 자, 늦었고는, 저, 지금 우리가 too late가 아니죠. 늦었고. 이, 옛날에나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늦었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치고. 자, Korean, 지치다. 이게 tired, exhausted, worn out. 지치다, Korean. 자, 나바호, 지치고. 음도 탁탁 맞습니다. 늦었고, 지치고. 이 사람들 그, 저, 시도 아마 그, 잘 지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이런 식으로 운율을 착착 맞춰가지고 동의족입니다. 나바호도 동의족이었습니다. 마음 착한 동의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